안녕하세요. 꽃다육이입니다.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뜨겁네요. 오, 정말 이거 4월 중순에 정말 이런 날씨, 여느 때와는 굉장히 다르죠. 작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, 벌써 이렇게 더우니 올여름엔 또 얼마나 더울까 싶어요. 여기 저희 베란다 다육이들 참 꽃밭 같지 않나요? 너무 예쁘죠? 아유, 저는 여기서 매일 아침 커피 마시며 힐링을 한답니다. 아, 색감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예쁜 아이 예쁘고, 빠진 아이 빠지고, 근데도 예쁩니다. 하지만 요 아이 로치거든요? 요 아이는 봄볕에 또 화상을 입었답니다. 아, 정말 약하디 약하다 했더니, 노릇노릇 색깔도 예쁘게 물들어가는구나 칭찬을 좀 했더니, 아, 영락없이 또 화상입니다. 얘는 여기 베란다 통창 아래에 있었는데도 이렇게 너무 약하네요. 어쩔 수 없죠, 뭐. 약한 아이는 약한 대로, 뭐 강한 아이는 강한 대로, 그렇게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. 베란다에서의 한계입니다, 한계. 아, 요 아이 합식, 엊그제 합식한 아이, 오늘 처음 물 먹었고요. 이렇게 쭉또 둘러보면 또 어떤 아이가 있을까요? 아, 그래도 약물 먹고 색깔을 많이 뺀 아이도 많고, 뭐, 그나마 정말, 고맙게도 아직까지도 유지를 해주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. 아, 요 창들 손톱 너무 이쁘죠? 요 아이도, 아, 여기 홍매와 요 앞에 보이는 아이, 요 아이도 봄볕에 얘는 올해 최초로 화상 입었던 아이고요. 아우, 너무 꼴보기 싫어서 돌려놨어요. 안 보이게. 그리고, 아, 예쁩니다. 요 아이, 얘는 프라다예요. 프라다 들여올 때 굉장히 탐스럽고 수영도 굉장히 예쁜 아이였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입장이 길쭉길쭉해지면서, 아이고, 엉망이 됐습니다. 너무 안 예뻐요. 아, 정말. 그 옆엔 또 얘는 초코캔디인데 치마까지 입었네요. 얼마 전에 준 약물 먹고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. 색깔 빼는 애 있고 이렇게 수영이 흐트러지는 애 있고 요 아이들은 마디바인데 똑같은 날 똑같은 사이즈로 들여오는데 얘는 이렇게 색을 많이 뺐어요. 돌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? 너무 예쁘고 옆에 아이랑 색감 차이가 좀 있어요. 야, 얘는 진짜 마디바 쌍둥인데요. 얘가 색깔을 제일 많이 뺀것 같아요. 얘 굉장히 핑크핑크하고 굉장히 이뻤었거든요. 아주 그냥 초록둥이가 되고 있습니다. 아, 예뻐요, 예뻐요. 제가 봐도 너무 예뻐요. 요 아이도 이쁘죠. 나나우쿠미니. 요 아이는 군생이고, 아, 목대 보세요. 굉장합니다. 요 아이도 제가 키운 지한 4년 좀 넘은 것 같은데, 얘는 들여올 때부터 이렇게 목대가 좋았어요. 뿌듯합니다. 목대를 보면. 얼굴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. 여물어지느라고 그러는 듯 해요. 아, 그리고 요 아이 희성이죠. 얘는 6년지기 저와의 친구랍니다. 6년지기 친구. 지금까지는 이렇게 핑크핑크 윗니장 정말 꽃이 화사하게 핀 것처럼 보이는데, 아이고, 곧또 요것도 이제 초록이로 변하겠죠. 이렇게 이쁠 때 눈에 많이 담아둬야 되겠어요. 영상도 열심히 찍어두고요. 아유, 참말로.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고. 아, 여기 저희 쪼꼬미들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천대전송. 아우, 색깔 너무 이쁘게 들었어요. 얘는 라울. 난간거리대에 있던 아이들인데요. 다른 아이들이랑 교체해주느라고 다 베란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아우, 샴페인. 예, 핑크 샴페인. 아주 작지만 야무집니다. 얘는 아리엘. 생장점. 너무 예쁘죠? 건강해요. 그리고 얘는 아우 손톱 색깔 너무 예뻐요. 홍대화금이라고 예전에 얘도 한몇년 됐어요. 한 4년 5년 됐는데 크지도 않고 얘는 러브레터. 얘가 많이 컸어요. 커서 화분을 좀 분갈이를 해줘야 될 듯합니다.
아, 그리고 요 아이는 SP 이름을 정말 몰라요. 근데 너무 처음엔 요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. 아, 근데 2, 3년 같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예뻐졌습니다. 역시 이렇게 쪼로록 아이들 보면 작지만 무거야. 정말 다육이들은 너무 그 매력을 뽐내는 것 같아요. 너무 예쁘죠? 아, 이러니 맨날 이쁘다 이쁘다 하니 팔불출 소리 듣죠? 듣죠? 말도 버벅거리고. 오늘도 또 그냥 혼자 말하면서 버벅거리고. 아, 정신없네요. 아, 여기 또 꽃밭. 여기는 저의 핫플레이스. 우리 다육이들의 핫플. 와, 제일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색감도 이렇게 많이 예쁘게 아직까지는 유지를 해주는 것 같고요. 아우, 예뻐요. 아우, 예, 정말 예쁘죠. 줄리아나. 아, 줄리아나. 아, 이름 생각 진짜. 아, 환장하겠어요. 줄리아나. 얘는 여전히 색감 안 빼주고 너무 예뻐요. 아, 이런 꽃밭에서 오늘도 또 이렇게 정신없는 저의 수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.